Campfire. Campfire. 또 우리 뭐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지 아직? 아 그지. 아직 안 했지 뭐. 또 우리 장기자랑이 빠질 수 없잖아. 아 그렇죠. 장기자랑 해야지. 난 준비한 사람. 맞아. 맞아. 조금씩 준비했어 지금. 뭐 잘하든 못하든 재밌게 재밌게 해볼까요? Let's go! go! 우리는 소품이 있어서 소품을 챙겨야 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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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뭐야? 약간 모닥불에 맞춰가지고 아 어떻게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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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백입니다. 오백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무대는 저희 자작곡인데 현준이와 함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최초 공개. 제가 연습생 때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로라도 써보자라는 마음에서 후렴이 되게 쉬워서 따라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가. 좋아. 자, 가보자. 할 수 있다. 오. 네. 앉아. 앉아. 잘 들리나요? 에이 준서 Let's go. I wanna vacation 떠나자 vacation I'll be with you Wanna vacatio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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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vacation 너만이 내게 준 affection Faction 더 멀리로 떠나자 Let's get it action Action 노점 텐션 정해진 건 다 됐어 That's... 이젠 벗어나 모두 다 abnegation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driving 한 바퀴를 돌아 vibing dress는 no no 모두 we go dance make it popping 모두 다 잘하지 못해 근데 왜 자꾸 나 욕해 모자른 게 뭐가 어때 에이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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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vacation 떠나자 vacation I'll be with you Wanna vacation Wanna vacation Oh yeah, yeah, yeah 와, 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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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스 잘한다 와, 잘하는데? 진짜 좋다 노래 진짜 좋다 중간에 나 하모니카가 너무 웃겼어요 아니 또 부담되는데 이거 맥주밖에 아니 그러면 제가 가볍게 두 개 준비했으니까 한 개를 먼저 시작 한번 오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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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근데 반응 되게 잘해줘야 돼 뭔지 알지? 짱구는 목말령에 나오는 짱구가 아닌 맹구 성대 무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네 맹구입니다 죄송하 선생님 콧물이 안 멈춰요 돌이다. 보너스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 네. 자신감 있어. 자신감 생겼어. 자신감 붙었어. 불 붙었어. 장작이야. 내가 준 돌은 맷돌. 내가 준 돌은 짱돌. 내가 준 돌은 맷돌. 내가 준 돌은 짱돌. 와! 똑같지 않아요? 아, 근데 눈 감고 들으니까 잘하는데? 어, 근데?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대된다. 어. 또 오셨네요. 이제 맹구가 아니라 정수환이고요. 뮤지컬과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넘버를 준비하긴 했는데 저는 멤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전달한다는 의미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오, 멋있다. 여러분! 정말 ATV와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처음 온 여행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더 파이팅해서 발전하는 ATV와 됩시다! 네! 아!
평생을 함께 가고 싶은 사람. 감동이다, 감동. 약간 우리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 포인트를 잘 짚었어. 할까요? 예스. 와, 비다. 기대된다.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원빈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마술입니다. 숫자 하나를 딱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를 맞춰보겠습니다. 1부터 60까지? 네, 1부터 아무 숫자 하나. 혹시 소수점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소수점 괜찮아요. 소수점까지. 미안해, 미안해. 60점 찍을 거 막 43이라고 그랬죠. 드리는 거 아니야? 바보. 여러분, 들렸어? 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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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숫자가 있으면 yes라 대답해 주시고 없으면 no라고 외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준민이가 준민이 형이 여기에 있습니까? yes 있어요? yes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쏘쏘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 있습니까? no요. 여기는 없다고요? 오, 당황했어. 오, 잘못됐는데 뭔가? 마지막 질문, 여긴 있습니까? 아니요. 오, 이거 아닌데? 30초만 주세요. 오케이.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숫자는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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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3!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소름 돋았어.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지? 소름 돋아. 딱다 텔레파시가 통했죠. 야, 이거 이따가 알려줘. 비하인드. 나도 알려줘. 나도. 오, 너무 신기해. 일단 그 연기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다. 좋다. 불멍 좋다. 불멍 때리게 된다. 타오르는 느낌 처음. 되게 신기. 약간 뭔가 약간 디오리진 때 나를 보는 것 같기도. 좋아. 디오리진 때 우리 진짜 활활 타올랐. 그때는. 뭔가 확정의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네. 맞아. 더 불안정하고 했으니까. 지금 약간 푸른 불꽃이면 그때는 약간 좀 붉은 완전. 좋은 비유야. 좋은 비유야. 디오리진 하면서 누구한테든지 말 못했던 거나 그런 거 있어? 디오리진? 비하인드 같은 건가? 어. 이제 비니가 들어와서 드디어 좀 얘기할 수 있거든. 디오리진 하면서 내가 좀 비니한테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느꼈단 말이야. 팀B의 류준민 연습생, 팀A의 원빈 연습생은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던 것 같아. 내가 딱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웃겼잖아. 나랑 상황이 뭔가 너무 언니한테 미안한데 그걸 막 표현도 못 해주고 너무 미안했었는데. 에이, 괜찮아요. 비니는 어때? 뭔가 뒤늦게 합류한 그 소감이? 저요? 2라운드 때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고 나서 저는 아예 진짜 약간 포기할까? 약간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서바이벌이잖아요. 심지어 승환이랑 현준이 형은 같은 팀도 아니었지만 연습할 때 맨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항상 이렇게 도와주니까 전 그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진심이란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나서도 형들 3라운드 준비할 때 바로 다시 연습 나와서 뭐가 부족했지? 왜 떨어졌지?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바로 연습했구나. 응. 와, 대단하다. 근데 놓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온 것 같아. 맞아. 2라운드 때 라곤이 엄청 많이 울었어. 빈이 탈락되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잖아. 맞아.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멋진 원빈이 되겠습니다. 박제됐잖아 그냥 그대로. 아, 너무 슬스럽게 울어. 난 왜 이렇게 울었나 싶어. 돌아가도 그렇게 울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형이 F라서 그런가 봐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 디오리진 마지막 회. 아, 솔직히 맞아. 우리지만 너무했어. 난 진짜 그렇게 평화로운 서바이벌을 처음 봐. 어떻게 한 명도 안 울어? 난 진짜 락원이 형이랑 승환이랑 현준이 형 무조건 울 줄 알았거든. 되게 덤덤했어 다들. 근데 맞아. 진짜 안 울더라. 옆에 또 이제 바로 맞아. 같이 계속 연습했다가 맞아, 맞아. 그 한순간에 뭔가 완전히 갈라진 거잖아. 맞아. 맞아. 그게 그것 진짜. 때문에 더 뭔가 되게 복잡 미묘해가지고 쉽게 어떤 감정이든 뭔가 쉽게 표현을 못한 것 같아. 이겨도 괜히 뭔가 미안하고 저도 슬프고. 사실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계속 연습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치열했는데. 맞아. 진짜 아까 좀 감동이었어. 야, 저거 우리 있잖아. 나쁜 짓은 안 해. 아니야. 너도 설기 탈 만한 거야. 여기서 네 명이서 자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잖아.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럼. 근데 저쪽 방에 침대를 다 쓰진 않는단 말이야.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야. 지금 바로 가자. 와, 좋다.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안 꺼지는데? 그거 좀 있으면 구워질 거야. 오늘 어땠어? 진짜 추억이야, 추억. 맞아. 너무 재밌었고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어가지고 맞아.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잠깐만 이거 침대 뭐 잘못됐다 해서 두 개만 잠깐 빼갈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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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침대를 이동하는데. 아, 우리야 이거 고장난 거 고쳐서 줄게. 어. 됐어 됐어 됐어. 이게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그렇게? 여기 아닐까?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다들? 아휴 오늘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여기 들어. 아니 외부 출입 금지예요. 출입 금지예요. 이게 내가 고쳐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매운 거예요. 아저씨 저 여기서 살려고요. 왜 저한테요? 침대가 저기 다 안 들어가가지고. 아 그럼 빨리 여기 와서 같이 인사해요. 어 우리들이 약간 커플룩인데? 어? 나이스. 우리들이 약간 아 우리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 아 진짜 너무 달라. 보여드려 보여드려. 짜잔 짜잔 우리의 추억. 라건이 형은? 라건이 형은 우리를 배신을 해버렸다. 아 진짜? 어, 나 이런 데 처음 잡아. 저도 텐트에서 네, 이렇게 잡아온 거 처음인데. 형 잡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 둘 셋 뒤로 바로 뛰죠. 하나 둘 셋. 나방이야 나비야 뭐야? 몰라 이상해. 오지마. 오 벌. 벌이 어디 있어? 아니야 나방. 잠시만. 뇌처리야 이게. 나 여기서. 저건 또 뭐야? 와 형 진짜. 깜짝이야. 부심을 칙칙 뿌리고 부태부태. 신랑 들어오고 자야겠다. 윤준 씨. 네. 처음으로 이렇게 밖에서 자보게 된 소감 어때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스카우트였단 말이에요. 네. 어 저기요? 얘기 들어서 좀 하면 안 돼요? 윤규 씨. 아 깜빡 여기 너무 편해서 잠이 들어 버렸네요. 아 정말요? 저 바로 자도록 할게요. 네. 제가 못 자게 괴롭힐 거예요. 자 라원 씨는 스킵. 아아아아 영규 씨 스카우트 씨 컵스카우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렇게 텐트 치고 잔 적이 있는데 네 그때보다는 벌레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딱 간결하게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지만 그만큼 마음 쏟고 있어. 아아아아아 아직 녹화되고 있어. 녹화되고 있어 잘 거예요 이제. 안녕 네. 좋아 형도 누워 자고 싶어. 저는 이렇게 모자 쓰고 잘 거예요. 누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내 꿈과 내 꿈. 바이바이. 안녕.
아 진짜 잡시다. 너무 피곤해. 잘게요 형. 형 블레랑 같이 자. 몰라. 오늘 몰라. 오늘은 오! 저 인력 사무소 찾아온 게 아닌데? 걷고 나서 무서울 게 없어졌어. 그거보다 힘들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그 게임이네 이제. 나 지금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기적이야. 원더케이.